전국 지정문화재의 15%를 보유하고 울릉도와 독도, 세계문화유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경상북도. 부족한 킬러 콘텐츠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2년까지 10대 분야 40여 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경북 관광 100선을 선정하고 세계유산과 경북정신 체험 상품을 개발하며 한개 시군 한개 특화 여행자 거리를 조성합니다. 경북도립대에 융합관광학과를 설치하고 여행블로거 등록제 운영 지원 등 특화된 인력도 양성합니다. 중장기 계획은 울릉도와 독도, 백두대간 등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울릉도 독도를 국제 관광 자유지대로 조성해 복합 리조트와 국제 크루즈를 유치하고 울릉공항과 사동항을 조기 건설합니다. 경북을 중심으로 대구, 경남을 잇는 가야문화권, 유교문화권 등 초광역 관광벨트를 추진하고 경북 동해안에 등대열차 관광벨트를 구축합니다. 경북 전역의 마을 자산을 활용한 이야기마을 관광 뉴딜 사업, 안동 예천 영주를 잇는 학가산 건강 장수벨트 등도 추진합니다. 관광 인프라 개발과 활성화는 앞으로 만들어질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좋은 마케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경상북도가 관광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ICT 기반 미래형 관광 기반 구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북아 관광 중심지 도약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